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전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아파치 HTTPD와 통캣 연동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동영상에서 MOD 언더바 JK.SO 파일을 컴파일을 해서 만들었었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동 테스트를 갖다 해볼 건데요. 일단 두 개의 웹 서버에 동시에 이렇게 설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제 단일 하나의 웹 서버와 하나의 와스 서버 둘 간의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mod underbar jk.so 파일을 갖다가 통키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httpd에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모듈 관련된 모듈 디렉토리로 이 파일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에 mod underbar jk.so 파일이 있죠. 그리고 여기 usr의 lrv64 httpd 모듈스 디렉토리가 저희가 유물 통해서 설치한 아파치 HTTPD 서버의 모듈 디렉토리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옮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 디렉토리는 저희가 컴파일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의 SE리눅스에 사용 못하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갖다가 사용 못하게 뭐 보안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잠깐 강제해서 permissive로 좀 변경을 갖다 하도록 하죠. enforce에서 permissive로 set enforce permissive로 하고요. 그 다음 리뷰팅을 하더라도 퍼미시브 값으로 동작하도록 SE리눅스가 동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vi 명령을 사용해서 SE리눅스 파일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SE리눅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Security policy is enforced. 저기 이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permissive warning, enforcing 대신에 warning을 갖다 해준다. 이렇게 바꾸고 저장하고 빠져나옵니다. 명령을 통해서 set enforce 명령을 통해서 permissive로 설정을 갖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파일을 갖다가 HTTPD가 이제 시작될 때 물고 올라오게끔 메모리로 로드를 갖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HTTPD의 구성 파일을 갖다 변경하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동영상에서는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봅시다. etc의 ttpd 컴프라는 디렉토리 안에 httpd의 구성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vi 편집기로 여시고요. 그런 다음에 슬래시 하면은 제일 아래줄 이 VR 편집기 제일 아래줄에 슬래시가 나타나죠. 다음자 LOAD M 하면은 그리고 엔터를 갖다 하면은 검색을 갖다 합니다. 검색 슬래시가 검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음표는 위로 검색. 커서 위로 검색,
그다음에 슬래시는 커서 아래 검색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로드 모듈이라고 쭉 있죠. 로드 모듈. 그래서 YYP. YYP. 카피. YY가 잉크 복사이고요. P가 붙여 넣기입니다. 페이스트. 그 다음에 커서를 옮기고 화살표 방향키 사용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HJKL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ift D 눌렸다가 Shift D 하면은 이제 커서의 오른쪽 부분을 다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A키를 눌리면은 커서의 오른쪽에 부터 입력 모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JK 모듈, JK 언더바 모듈, 모듈스 MOD 언더바 JK.SO 이 내용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자, 넣으셨죠? 그러면은 이제 ESC 키를 갖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콜론 X, 엔터. 됐죠? 그리고, 서비스, HTTPD, 리스타트.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저기 웹01이 호스트 이름 프리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저거를 갖다가, 요거, 요거에 대한 내용을 다 없애려면은 vi etc의 host etc host 그다음에 여기다가 30.10 101 그리고 102 40.10 와스 01 40.20 40.20 와스 02 이렇게 호스트 이름을 넣어주고 다시 재시작을 하면은 관련된 내용은 에러가 안 나오죠. 이거는 이제 풀 도메인 네임을 갖다 안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듈이 정상적으로 올라온 거야. 그 MOD underbar JK.SO 아파치 아 통캐 커넥터 통캐 커넥터가 정상적으로 모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걔를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설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다시 http://.conf 파일을 갖다 여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G를 누르면 제일 아래 줄로 내려갑니다. 제일 아래 줄로. 그 다음에 O키를 갖다 누르면은 커서 아래 줄로 입력 모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갖다 읽어드리라.
conf 디렉토리에 있는 mod_jk.conf 파일을 갖다가 읽어드리라는 겁니다. include는 그 다음에 모든 80번 포트로 그 다음에 jk 마운트는 mod_jk의 gco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파일에 대해서 워커 1로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엔터 그 다음에 vi mod_jk.conf 이 파일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jk workers 파일은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 다음과 같은 파일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워커스 티프 프로퍼티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워커리스트 워커 1 그 다음에 사용할 뭐 프로토콜은 AGP13 그 다음에 대상은 40.10W 서버 그 다음에 통신할 포트 번호는 8009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가요. 저장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설정 파일은 다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성 파일들 있죠. 구성 파일은 설정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제시작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됐죠? 됐죠?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30.10 이렇게 해주면 고양이가 나타나요. 어? 이거는 웹서버잖아요. 연동이 되어서 바로 왓 서버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아까 저희가 이쪽에 JK 마운트 별표라고 줬죠. 별표는 모든 파일을 갖다 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JSP 별표.jsp 하면은 JSP 파일에 대해서는 워커1로 처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르게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dex.jsp 하면은 JSP이기 때문에 이제 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테 와스 서버한테 자 그래서 다시 별표로 고쳐줄 거고요. 별표 그 다음에 리스타트를 시켜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됐죠? 고양이. 그래서 mod_jk 우리가 컴파일 통해서 만든 mod_jk.so 파일 모듈 파일을 갖다 가지고 그러니까 톰캣 커넥터죠. 톰캣 커넥터를 가지고 연동을 갖다가 잠깐 시켜봤어요. 웹 서버 1과 와스 서버 1 간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웹 서버
2D의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 구성을 갖다가 해둘 거예요. 만약에 이 와스 서버에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은 다른 와스 서버로 이렇게 요청을 다 해주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